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프란츠 마르크라는 화가였죠. 오늘도 그 화가의 작품을 또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또 다른 동물들이 나올 거랍니다. 과연 또 어떤 동물들을 멋지게 표현했을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마르크의 작품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 작품은 뭘 표현한 걸까요? 앞에 푸른 말이 누워 있고, 뒤에 있는 말은 슬퍼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이고요. 대체 이 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이건 무엇일까요? 만약 동물을 표현한 것이라면 어떤 동물일까요? 그는 이렇게 동물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추상적인 형태로 그리기도 했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어떤 동물이 몇 마리 숨어 있을까요? 찾았나요? 맞아요.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세 마리의 노루가 숨어 있었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표현하니 훨씬 독특하고 재미있네요. 이건 어떤 동물일까요? 뿔이 달린 동물 두 마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이 노루를 그려보고 방금 본 그림처럼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운데 크게 노루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밑에는 잔디를 그릴 거라서 다리는 그려주지 않을게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다음, 밑에는 잔디를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배경엔 허가의 그림처럼 가운데 이렇게 큰 산 같은 것을 그려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채색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노루와 잔디, 그리고 이 산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칠해주면 돼요. 이 배경 부분에 어떻게 칠하면 좋을지 보여줄게요. 지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지난번에 보여줬던 건데요.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덮어주는 거였죠? 다음에 이렇게 긁어서 표현해주면 돼요. 화가의 작품처럼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배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서 이쪽 배경도 같은 식으로 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았어요. 노루의 몸 부분도 여러 가지 색깔을 섞은 다음에 이렇게 긁어서 털의 느낌을 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크레파스로 분홍색
주황색, 피부색 등으로 섞어서 칠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표현하면 돼요.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했을지 기대되네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마지막 작품은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표현이 되었네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러한 작품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게 전부 다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작품을 항상 기다린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